안녕하세요. 김종환의 통통톡 기타 이야기의 김종환입니다. 최근 유행한 곡들을 또 통기타로 편곡해서 쉽게 왕싱 버전으로 알려주는 저보다도 따라 칠수 있는 곡으로 편곡해서 알려주는 이야, 야, 나도 칠수 있어 그 노래 왕싱 통기타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통기타 강좌 8회인가요? 그때 했었습니다. 뭐였냐면 통기타 강좌 8회 때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인데 제가 왜 했던 걸또 고르냐면 그때 원곡대로 강좌를 했는데요. 솔직히 진짜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워낙 유명한 곡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선곡을 했는데 의외로 그 곡이 원곡대로 치려면 어려운 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곡을 쉽게 할수 없을까 해서 나름대로 아주 쉽게 코드와 주법을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녀노소 모두 전 국민이 벚꽃엔딩을 치는 그날까지를 위해 생각하며 벚꽃엔딩을 왕슈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자, 먼저 이 곡을 원곡 느낌을 살리면서 치시려면 카포가 필요합니다. 자, 카포를 여러분들 이 프렛에 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곡의 키와 같게 하려면 이 프렛을 끼시고 나서 여기 편곡된 코드로 쉬운 코드로 치시면 그 키, 원곡의 키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기본 코드로만 편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급자를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기본 코드로. 자, 코드에는 A-7, D7, G, E-, E7, D+4, D 이렇게 여섯 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코드, 뭐 여러분들의 마이어 F 코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충분히 조금만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왼손을 먼저 보시면 왼손의 코드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왼손의 코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코드가 A-7이 코드입니다. 자 왼손 카포를 E플랫 두 번째 칸에 채운 상태에서 카포를 채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프렛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프렛이 되고 세 번째 프렛이 되는데 자 A-7을 자 1번 저기 코드표 보시면 여기 1이라고 써진 거 있죠? 파란색으로 1 뭐냐면 왼손가락 번호입니다. 왼손에 집게 손가락을 1번 중지를 2번 약지를 3번 새끼손가락 4번이라고 합니다. 기타에서. 그래서 왼손에 1, 2, 3, 4 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1번이니까 첫 번째 손가락으로 1플랫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 1플랫이란 뜻이 아니라 1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기타 지판인데요. 맨 위에 보이는 이 세로 줄이 1번 줄, 그 다음이 2번 줄,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줄이 기타의 굵은 줄, 6번 줄이란 뜻입니다. 자, 다시 저의 손을 보세요. 맨 밑에 줄이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1번이라고 숫자로 써진 게 뭐냐면 1번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1번 손가락의 위치가 첫 번째 칸,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줄을 1번 손가락으로 눌러야지 눌러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E라고 써진 데 있죠? E라고 써진 거는 2번 손가락의 위치입니다. 2번 손가락의 위치는 E하고 동그라미 쳐져 있죠? 위치는 두 번째 칸 하나 둘셋넷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기 때문에 여기 기타가 여기 위가 아래라고 했죠? 하나 둘셋넷 이거 굉장히 헷갈리신 분들 많습니다. 뭐 이건 성차별은 아닌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걸
거꾸로 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뭐 공간 감각이 차이에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반대로 봐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잡으신 분들 많아요. 저 지금 제 손처럼 반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본 일이 아, 제,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다니까니 꼭 이렇게 잡은 사람이 있다니까 반대로 네.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5학년 학생 중에 우리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자, 여러분들 자, 거꾸로 보시면 안 되고 위에 줄이 기타의 1번 줄 아래 줄입니다. 기타를 이렇게 눕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자, 그래서 2번 손가락은 두 번째 두 번째 칸 4번 줄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이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만 잡으면 A-7. 그리고 팁. A-7 잡을 때이 엄지 위치가 이렇게 감싸서 6번 줄을 살짝 닿아서 약간 뭉뚱그려진 소리. 아마 뮤트라는 소리거든요. 뮤트를 해주면 좋습니다. 6번 줄, 이 엄지가 살짝 6번 줄을 닿아서 누르진 않고 그냥 닿아서 소리가 이렇게 뭉뚱그려지게 안 나게 해주는 게이 아, 5학년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예뻐라. 네. 아주 예쁜 학생이에요, 5학년. 자, 그렇지. 6번 줄은 소리 자체를 안 나게 하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아, 닉네임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저승사자.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0이라고 해서 여기 왼편에 보시면 0, 그 다음에 검정색 까맣게 칠해지고 X라고 써진 거 보이죠? X는 뭐냐면 소리 안 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바로 엄지로 살짝 살며시 지려 밟고 지나가시리오리다. 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며시 잡아주시고 밑으로 안 나게 해주고 이 검정색 까맣게 칠해진 거 뭐냐면 근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근음 뭐 그런 거알 필요 뭐 아직은 모르셔도 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는 줄이는 소리가 꼭 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잡지 않고. 자, 그 다음에가 뭐 2, 그 다음 4번 줄을 잡았고, 그 다음에 3번 줄에도 0이라고 나왔죠. 그 줄도 살려서 소리를 내란 소리입니다. 잡진 않았지만 개방현으로. 그 다음에 1번 줄도 0이라고 나왔죠. 0, 1번 줄도.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줄 위에는 닿지 않아야 돼요. 이 손가락이. 그러니까 세워야겠죠. 직각으로. 웬만하면 좀 직각이 이 관절이 손가락이 이렇게 좀 직각이 되게끔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꺾이도록 A-7을 잡으면 벌써 딱 나옵니다. 그대여 아 음이 안 맞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7. 자, 모양 잡았죠? 자, 이렇게 하나 잡았습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지화면 시켜놓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코드가 D7이 나옵니다. 자, D7은 일단 왼손 코드부터 보고 갈게요. 코드 6개니까. 자, 어떻게 나왔냐? 세 손가락이 나왔죠? 1, 2, 3번 손가락. 자, 1번 손가락으로 1번 플랫, 2번 줄에 잡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2번 플랫 3번 줄에 잡습니다. 2번 손가락으로 제가 지금 잡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 이 3번 손가락으로 2번 플랫 2프렛 1번 줄맨 밑에 있는 줄을 잡으면 D7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봐야 될게맨 왼쪽에 있는 XX 또 까만 점 있죠. XX는 소리가 안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 D7에서 5번 줄에 나와 있는 X는 소리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론상으로 안 나는 게 D 코드이기 때문에 X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엄지로 6번 줄을 또 살포시 포개서 안 나게 한 다음에 5번 줄은 나도 상관없습니다. 났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자, 분명한 건 코드 이름 다르겠죠. D7의 A란 코드긴 한데 D7에서는 나도 되는 의미입니다. 단지 꼭안 나게 하진 않아도 됩니다.
단지 아르페지오 칠 때만 4번 줄을 치시면 된다는 거죠. 스트로크 할 때는 마음껏 5번 줄도 쳐버려도 나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5번 줄을 살려서 칩니다. 스트로크 할 때는. 왜냐하면 풍성하기 때문에. 네, 단지 아르페지오 할 때만 4번 줄을 친다는 거죠. 근음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이해, 지금 모르겠어 하신 분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따라하는 대로 6번, 엄지로 6번 줄을 소리 안 나게만 하시고 그냥 치시면 됩니다. D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뭐 아시네. 우리 이분들 중학생들 같은데. 지금 여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는 데인데 우리 빼니랑 저승 사장님 중딩이죠. 고딩이에요. 여기 3학년부터 5학년 지금 5학년까지 있는데 너무 선배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데 너무 잘하는데. 아, 빼니가 저승사자예요? 아, 그렇구나. 좀 친구들 좀 데리고 와봐요. 혼자 오지 말고 좀 저그들 좀 데리고 와요. 자, D쌤. 아무튼 빠꾸미 한 명 있으니까 좀 좋네. 네. 그렇게 피드백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생들. 빼니처럼 뭔가 착착착착착착착 초보예요. 크크크 호호호 예 고이예요. 하하. 친구는 교회의 실력자라 크크크.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 우리 빼니님 진짜 짱이다. 크크. 뭔가 이제서야 이제 여기 뭔가 좀 활기가 넘치네. 크크크. 바로 반응 오잖아. 자. 자, D7 계속 해주세요. 우리 빼니님. 아, 좀 힘드시면 친구 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한 두세 명씩 돌리면 이게 쭉쭉 흐르겠지. 참고로 빼니님 여기 계신 분들은 3학년부터 한 5학년까지 계세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빼니님께서. 우리 어린 학생들 어떻게 아프리카 채팅창을 활용을 해서 하는지. 네. 자, D7 보시면 이렇게 잡으시면 D7입니다. 그래서 5번 줄을 개방하는 그냥 마음 놓고 치시면 된다는 거. 스트로크. 자, 그 다음 코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코드가 G가 나옵니다. 그렇죠? G 코드. 자, G코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G코드는 기타랑 잘 어울리는 코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G코드로 쳤을 때 기타가 굉장히 안정된 튜닝의 소리가 나와서 거의 뭐 기타줄 튜닝하고 나서 치는 첫 번째 치는 코드가 저는 G코드예요. 코드를 볼게요. 자, G 코드를 보시면 아, 말이 너무 많네. 근데 G 코드가 1, 2번 줄 잡기도 하던데 1, 2번 줄 잡는 거랑 이건 좋아. 이런 건 좋아. 수업에 관련된 거는 좋아요. 자, 1, 2번 잡는 거랑 뺀 거랑 뭐가 틀린지 알려 줄 수 있나요? 아주 좋습니다. 자, 아주 좋은 질문. 자, 이론상으로는 똑같은 코드예요.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 피아노로 따지면 C코드로 도미솔도 C코드고 미솔도도 C코드고 솔도미도 C코드듯이 G코드도 지금 이거 배열이 음의 배열이 솔시레인데 뭐 이론상으로 설명할게요. 이것도 솔시레고 이것도 솔시레예요. 단 이렇게 1, 2번 줄을 같이 잡으면 그 이렇게 잡는 것보다 소리가 좀 더 직선적인 더 강렬한 소리가 나간다. 그러니까 사운드 차이예요. 사운드 느낌 차이지 어떤 게 틀리고 맞고 어떤 게 더 낫고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번 줄 안 잡고 칠 때가 더 좋은 곡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또 1, 2번 줄을 같이 잡고 G코드 잡고 쳤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운드의 분위기 느낌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은 1, 2번 줄 잡고 치면 약간 직선적이면서 락적이면서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락적. 갑자기 칠려니까 손이. 네. 그래서 약간 직선적으로 락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요. 제가.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G 코드 같기 때문에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잡아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G 코드 잡는 거 볼게요. 지금 우리 빼니님은 살짝 왕초보보단 앞서 있어. 그래서 조금만 질문 10개 할 거를 9개만 해주세요. 자, 왕초보들은 이것도 몰라. 그래서 지금 막 해야 돼. 자, G 코드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야. G 코드란 거를. 응? 그러니까 그래. 자, G 코드. 자, 1, 2, 4번 손가락. 1, 2, 4번 손가락. 1번, 2번, 4번 손가락. 이세 손가락을 사용한 G 코드입니다. 자, 1번 손가락부터 볼게요. 1번 손가락이 어디가 있냐? 자. 2번, 두 번째 플랫 5번줄에 있습니다. 자, 제가 잡았죠. 그다음에 2번 손가락은 세 번째 플랫 6번 줄에 있고, 그다음 4번 손가락은 1번 줄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쵸? 1번 줄을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G코드.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뭐또 다른 예는 2, 3번 손가락을 5, 6번을 이렇게 바꿔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냥 이렇게 잡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나쁘지 않은 습관이에요. 자, 이렇게 G코드. 그리고 나머지 잡지 않는 줄은 울리도록 또 손을 모양을 좀 약간 세워서, 그리고 손목을 약간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서 잡으시면 G코드가 더 분명하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D7 했고 G 했고 그다음에 E 마이너 해볼게요. E 마이너. 자, E 마이너. E 마이너 어디 갔지? E 마이너. E 마이너. 자, 지금 현재 우리 세개 있어요. 네 개째. E 마이너도 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2번과 3번 손가락으로. 2번 손가락은 두 번째 플랫 5번 줄, 3번 손가락은 두 번째 플랫 4번 줄 잡고 나머지는 다 소리가 나게끔 손을 세워줍니다. 6번 줄 이거 엄지 안 합니다. 2번 줄은. 왜냐면 6번 줄은 얘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놔야 되는 근음이기 때문에 이 엄지는 살짝 뒤로 빠져줍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지화면 시켜놓고 여러분들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E7 코드 가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코드가 더 시간 다 가겠다. 자, 코드는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거죠. 자, E7 코드는 자, 1번 손가락이 1번 플랫 3번 줄에 있습니다. 자, 제가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번 손가락이 2번 플랫 5번 줄에 있습니다. 자,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줄은 또다 울리도록 손가락을 눕히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세워서 여섯 줄이 다 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E7.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엄지의 위치가 약간 이 지렛대처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줍니다. 아우, 각도 잡기가 힘들다.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서 E7 이렇게.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E7 됐고, 그 다음에 D서스포. D서스포 코드를 가보겠습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D7 코드랑 비슷하니까 자, 1, 3, 4번 코드로 손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또 잡아봅니다. 1번 손가락은 2번 플랫 3번 줄,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은 세 번째 플랫 2번 줄, 새끼손가락은 1번 줄, 3플랫에. 그래서 제 모양 손 보시죠? 이렇게 보고 또 엄지가 살며시 6번 줄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5번 줄부터 나도록. 이게 바로 D서스포라는 코드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드르륵 소리, 막뭐 빨래판 긁는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기타는 여성스러워서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아주 다른 줄이 닿지 않도록.
자, 그다음에 마지막 D 코드 하나 자 배워보겠습니다. 자,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금방금방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자 D 코드 같은 경우는 D 서스포에서 이거 새끼손가락 띄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다시 1번 손가락부터 2번 플랫 두 번째 칸 3번 줄 잡으시고 2번 손가락은 2번 플랫 1번 줄 잡으시고 그다음에 3번 손가락은 3번 플랫 2번 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손 모양 보시고 그다음에 엄지는 살며시 6번 줄을 닿아서 소리 안 나게 해줍니다. 자, 5번 줄 소리 나도 됩니다. 4번 줄은 근음이어서 아주 나야 됩니다. 자, D 코드. 자, 우리 빼니님께서도 뭐라 했습니다. 분명 이 여러분들도 해바님처럼 잘칠수 있어요. 오, 역시 우리 선배님은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십니다. 또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 아직 어린 3학년, 4학년, 5학년들 분들을 위해 용기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천천히 성실하게 하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도 해바님처럼 잘쉴수 있어요. 여러분들 격려되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빼니님께. 근데 또잘 나가다 질문이야. 지금 왜 오른손 주법 설명해야 되는데. 자, 질문 여기서 D 코드, D7 코드랑 D 코드 소리 차이를 궁금할 것 같은데. 환상이야, 우리 빼니님. 우! 너 보조해라. 어? 선생님 보조, 쌤 보조. 어? 야. 그래, 맞아. 이분들이 D 코드랑 D7 코드 소리 차이 궁금해 할 거야, 분명히. 와, 그거를. 아우, 선생님이 간파 못했다. 고마워. 자, 여러분들, 3학년, 5학년 여러분들. 자, D7 코드 소리 들려드릴게요. D7 코드. 다 똑같다 느껴지신 분들은, 네. 아직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는 분들이고, 차이가 느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기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손은 이 여섯 개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섯 개만 나온 상태에서, 자, 오른손은 드르릉하고, 그 다음에 셔플이라는 리듬이 나온대요. 그걸 볼게요. 그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드르릉은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나왔던 이 화면을 보시면, A-7하고 그냥 물결 표시 드르르르 나와 있죠? 그럼 뭐냐면, 드르렁 내리면 돼요. 그대요. 또 뒤에도 D7도 드르렁 나오죠? 그러면 D7 코드 아까 우리가 배웠죠? 그거를 잡고 또 드르렁. 그대요. 쉽죠? 그냥 드르렁은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그냥 드르렁 내리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패턴이란 게 있어요. 패턴이란 건 일정한 반복이죠. 기타로는 주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쓰여진 주법은 셔플 주법이에요. 셔플 주법은 딱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거 보시면, 자, 쳐볼게요. 일단 A-7 코드 잡고, 위에 줄을 4, 5, 6번 줄을 위주로, 토토, 다운, 업.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는 총네 박자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 박자는 토토, 그러니까 다운 업, 다운을 길게, 업을 짧게. 그리고 두 번째 박자에서는 또 다운 업인데 1, 2번 줄을 위주로 다운 업, 다운을 길게, 토를 짧게. 그렇게 쳐보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왜 토토라고 했냐면 셔플은 토마토에서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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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에서 말을 빼면 셔플로 되면 돼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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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에서 말을 빼면 토토토토토토토토 그래서 알기 쉬우라고 비율을 토마토에서 토토 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토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다운을 길게 업을 짧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게 그리고 또 위에 두 줄, 아래 두, 위에 다운업, 아래 다운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여섯 줄을 전부 다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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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하셔도 돼요. 자, 이게 기본 셔플 스트로크 패턴이고, 자, 아래 걸 보시면 이거
이거는 좀 다른 게 이거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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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토, 토, 토예요. 뭐냐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으란 건 치지 말라는 거죠. 다운, 다운, 업. 그다음에 으에서는 허스트로크. 허스트로크라는 것은 치지 않고 내려가는 거. 허스트로크 내려가고 그다음에 업 치고 다운, 업. 다운은 무조건 길게.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계속 이한 마디에 계속 이렇게 치시면 돼요. 한 마디란 거는 음악에서 한 칸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음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한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칸. 세로 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자, 마디라는 개념도 다음 시간에, 왕치훈 기타 놀이터 시간에 두 번째 강좌에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 곡을 칠 정도면 마디 개념을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오른손은 뭐만 하면 되냐면 드르렁하고 다운, 다운, 업. 요거랑 하나는 또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요것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딱 이거를 제가 지금 화면 키워놨죠. 자, 요거 아래에 있는 요거 있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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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업, 요거 있죠. 요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그리고 첫 번째 다운은 여섯 줄 다. 그리고 나머지는 1, 2, 3번 줄 위주로 아랫줄만. 다운, 업, 업, 다운, 업. 첫 번째 다운은 여섯 줄, 그 다음부터는 아랫줄. 업, 다운, 업. 해볼게요. 반복해서.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네. 그리고 왼손은 거기에 맞춰서 코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가 한마디에 두개 나왔을 때 있죠? 그거는 바로 다운, 다운, 업만 해주면 돼요. 다운, 다운, 업. 그다음에 코드 바꾸고 또 다운 다운. 아, 또 우리 빼니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하시는 거면 코드도 금방 못 바꾸고 주법도 못 올리셔도 천천히 긴장하시지 말고 즐기시면서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익숙해져서 코드 바꾸는 거랑 주법 헷갈리지 않게 치수. You are my best friend. 빼니님 진짜 써야겠다. 삐니야, 빼니야, 삐니님. 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시겠네요. 맞아, 맞아. 와, 제가 진짜 왕초보인 지가 20년 전이라. 아, 20년 전이 뭐야? 30년 전인가? 아니구나, 20년 전. 아, 잠깐만, 계산이. 한 25년 전, 26년 전이시라. 그런 생각 못 했네. 맞아, 맞아. 금방 코드 바꾸기도 힘드실 거고, 맞아. 코드 하나도 소리 힘드실 거고. 맞아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계속 빨래판 긁는 소리 날 거예요. 코드 바꿔도 이게 코드를 바꾼 건지 안 바꾼 건지 똑같고. 그렇지만, 우리 삐니님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한 코드 한 코드 한땀한땀 꾸준히 하시면 언젠간 소리가 저보다도 더 아름답게 나실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즐기시면 즐기랴. 역시 즐기는 자못 따라간다더니 우리 삐니님 정말 감동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으로 우리 삐니님의 마음을 갖고 해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처음에는, 자, 인트로. 노래 들어보면,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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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뭐, 노래는 듣지 마시고요. 그래서, A-7, 드르렁. 그 다음에, 네 박자 간 다음에, D7, 드르렁. 그 다음부터, 여기, 이제,
코드를 하나씩 찍고 가겠습니다. G와 D7은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한 번씩 차례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그 다음에 짠! 멈추죠? 짠! 그대여 노래 들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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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이렇게 갑니다. 네. 아 그래서 오른손은 다운 다운 업 요거랑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을 하시면서 자 이제 전주가 들어갑니다. 바보 업 업 G7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G G7 D 마이너 여러분들 정지화음을 시켜놓고 이 전주 부분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7하고 D7에서는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업으로 하신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 하나 있는 부분은 다 다운, 다운업, 업, 다운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있어서 할 줄 아셨죠? 대박! 와, 선생님을 즐겁게까지 해. 갖고 놀면서 와 10개 이거밖에 없어서 인 줄 알았죠? 40개 이야 감사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자 A파트 갑니다. 전부 다 오른손은 다운 다운업 업 다운업 그 대신 코드가 두 개 나올 때만 다운 다운업을 두 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G에서 다운 다운업 D7에서 다운 다운업 그래서 A파트를 연습해 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 같이 D7 G 걸어요. D7 다운 다운 업 거리를 A 마이너 7 밤에 들려오는 자전거에 어떤가요 D7 오예 몰랐던 딱 여기까지. 자 저는 빨리 하지만 아까 삐니 말처럼 한 코드 한 코드 소리가 안 나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셔플 셔플 업 셔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코드를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것보다 먼저 오른손을 한 코드를 잡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을 계속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코드를 바꿔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삐니님의 말씀이 저보다 낫네요. 맞습니다. 이야 짱이다. 자 그 다음 파트 가볼게요. 그대와 단둘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그 다음 알 수 없는 여기 파트는 짧게 끊어주시면 돼요. 다운으로 다운 그 다음에 둘, 셋, 네 번째 박자에 여기 보면 10 있습니다. 이게 또 기타의 간지다는 부분 테크닉인데요. 자 정확하게 10을 잡고 이렇게 치지는 것보다 10이라고 제가 그냥 정해놨는데 그냥 아무 곳이나 10 이상의 포지션에서 네 번째 박자에 이렇게 글리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리산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면서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이렇게 삑사리 또 나고 잘못하다가 너무 세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안 맞기도 합니다. 연습하셔서 연습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림 이렇게 리리요 간지나죠? 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날리며 D파트 A-7 똑같습니다. 여기도 코드가 A파트랑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계속 똑같죠. 코드도 똑같고 오른손 주법도 똑같고 다운 다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은 가볍게 픽을 치고 간주도 똑같아요. 바바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삐니님 격려 감사합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가 끝났고 2절 들어갑니다. 2절은 드르렁이 나옵니다. 또 드르렁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다시 들어가죠. 이 거리에 자, 이렇게 해서 또 계속 갑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그대와 대신 주의할 점 오른손 다운 다운을 정말 길게 해야 돼요.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출렁 출렁 되게 알수 없는 이 거리를 또 나온다. 스탑 봄 이렇게 G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스탑 한 다음에 네 번째 비트에 간지나는 글리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이런 식으로 해서 둥한 다음에 B 파트 또 후렴 가보겠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네, 마지막에 P 멈추는 걸. 네, 맞습니다. 자, 원, 투, 쓰리, 포 하고 멈춘다기보다는 뿡 하고 A 마이너 세븐을 잡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A 마이너 세븐 유연습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투, 쓰리, 뿡, A 마이너 세븐. 이 뿡에 대해서 너무 짧아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길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만한 세븐. 자,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 입장해 주신 KESL의 캐샬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0506님 네 환영합니다. 자, 그다음에 후렴 파트 마지막 해볼게요. 이 거리 둘이 걸어요. 그다음에 브릿지가 나옵니다. 바람 불면 막 이런 데 나오죠. 거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코드도 똑같고 스트로크 똑같고 바람 불면 기분 탓에 나도 자, 여기서 원래 원곡대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오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초급자나 왕초보들이 치기에는 그것 때문에 이 곡을 못 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할때이업할때이 세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이 비트에서 이 부분에서 E7을 잡아준다. 이 코드에서 E7이랑은 한끗 차이거든요. E 마이너에서 단지 손가락 하나 띄고 하나만 이렇게 E7 코드 아까 보면 알겠지만 그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1, 2번 하나 E 마이너에서 3번 손가락 띄고 1번 손가락만 1% 붙여주시면 E7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E 마이너 다운 다운 업 그다음에 업할때 E7을 잡아주면 오, 이 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습이 자꾸 겹쳐 오, 됐죠? 업 다운 하면서 E7, 그 다음에 A 마이너 7 갑니다. 오,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똑같습니다. 바람 불면 저편에서
이렇게 또 마지막은 드르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드르렁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 대신 두 마디까지 계속 끌고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자, 여기서는 뭐 속으로 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 코드 잡고 알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C 코드 많군요. 실수했네요. C 코드가 빠져 있네요. C 코드. 자, C 코드가 빠져 있는데 C 코드만 하나만 저기 잡고 가겠습니다. 자, C 코드는 제가 도표로 준비를 하지를 못했는데, 자, C 코드는 A-7에서 제 오른손을 봐주시면 쉬워요. A-7이란 코드에서 이 3번 손가락만 세 번째 프렛 5번 줄을 잡아주시면 C 코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A-7의 코드에서 3번 손가락, 잡고 있지 않는 3번 손가락이 세 번째 프렛 5번 줄, 세 번째 칸 5번 줄을 잡으시면 C 코드가 됩니다. 대신 이 엄지로 또 6번 줄을 살짝 눌러주시면 C 코드가 됩니다. 네. 흔들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자, 잘 모르시겠다는 분은 네이버에 기타 코드표라고 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통통톡 다음 카페 통통톡 김정환의 통통톡 기타 이야기에 오시면 기타표라고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삐니님 저 카페 있어요. 다음 카페 김종환의 통통톡 치시면 다음 카페 네, 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세서스포 잡고 자 여기 보시면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뿜빠람 이런 부분이거든요. 원곡은 짠짠 짜가자자자자자 이건데 이건 너무 이렇게 잘못 치면 지저분할 수도 있고 또 일단은 이거 맞추기가 힘드니까 일단 좀 안정되게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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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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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그러니까 디서스퍼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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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그다음 D 잡고 다운 딱 멈추면 이 원곡의 느낌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날리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빕 다시 파트 자 끝날 때까지 똑같으니까 계속 갈게요. 다운 업업 다운 업 D7 다운 업 좋은데 자 마지막 둘이 걸어요 마지막 아웃트로 드르렁 그대여 D7 드르렁 그대여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다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하시면 되겠습니다. G, D7, E마이너, E, G 부분은 오른손은 다운 다운 업 G 잡고 다운 다운 업 D7 잡고 다운 다운 업 E마이너 잡고 다운 다운 업 그다음 마지막 G 드르렁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웃트로만 해볼게요. 그대여 네 마지막 부분 주법은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반복 삐님께서 친절하게 채진장에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자 통기타 왕시훈 통기타 송 강자 1회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또 배워봤습니다. 곧 있으면 봄바람이 네, 불 텐데
여러분들 자신 있게 열심히 연습하셔서 자신 있게 친구나 엄마나 아빠 아니면 누구든 야 나도 칠수 있어 그 노래 봄바람이 날리며 다운 이렇게 연습하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까 그 어려운 곡을 치다니 자 원곡이랑 거의 느낌이 뭐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원곡처럼 치려면 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원곡은 또 강의자가 돼 있습니다. 유튜브에 통기타 강좌 8강에 8회째. 그렇지만 오늘은 야 나도 칠수 있어 그 노래 왕시훈 통기타송 1회 벚꽃 엔딩 네, 쉬운 버전으로 배워봤습니다.